네, 개장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투자 의견과 목표가가 달라진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상향 조정된 종목은 두 개입니다. 편의점 BGF 리테일과 게임주 위메이드, 그리고 목표가 유지된 종목은 LS전선아시아, 심텍, 한라홀딩스, LG생활건강, DGB금융디주고요. 하향 조정된 거는 게임주가 좀 많습니다. 크래프톤, NC소프트, 그리고 LG전자, 한국콜마,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상향 조정된 종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BGF 리테일이고요. 키움증권 의견입니다. 매수 의견 유지,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에 출점 수요도 강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2분기 실적 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 매출 14%,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판관비가 늘어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매출 호조와 상품 믹스 개선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상승과 점포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물가 상승으로 보면 판가 상승으로 전 카테고리에서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점포 증가율은 출점 수요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년여간 축적된 창업 수요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런 편의점 매출이 반등하고 있다는 것도 출점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 내 탑픽으로 정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게임주 위메이드입니다. 신한금융투자고요. 매수 의견 신규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1만 원을 보고 있는데요. 제목은 여전히 매수를 외치는 이유, 이렇게 썼습니다. 최근에 신작 미르 M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순위 4위인데요. 초기 일매출이 10억 원 이상, 그리고 3분기 평균 일매출이 7억 원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작보다 게임 내에서 경제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해지면서 갖고 있는 아이템의 가치가 잘 유지가 될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장기 흥행에 대한 조짐을 받고요. 또 인건비 부담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급증한 인건비는 2분기부터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이 게임 회사의 성장세에 주목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의 또 다른 재료가 바로 위믹스가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이 위믹스 플랫폼에 다른 게임사들이 온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주목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위믹스 가격 역시 현재 회계상 보수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게임 토큰은 아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회계 기준이 정립이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좋게 봤습니다. 네, 다음은 NC소프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의견을 냈고요. 매수 의견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를 55만 원에서 44만 원까지 크게 내렸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며 이제 동이 트면은 좋은 건데, 아직 새벽도 안 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선은 2분기 영업이익이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이 되는 게임은 리니지 W하고 리니지 2M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신작이 되겠는데요. 지금 일매출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과 전망치가 하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말고도 PC 게임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확장팩이 나온 게임인 길드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고 있고, 이 부분 역시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 가운데 기대작인 TL과 내년 신작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TL이 4분기에 출시할 거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구체적인 출시일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또 내년에 TL 말고도 블레이드 앤 소울 S, 프로젝트 R, 자, 이런 걸 포함해서 미공개 신작 2개, 총 4개 게임이 있는데, 출시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증권사에서 추정을 할때 역시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음은 LG전자 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 커버했고요.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 의견 유지, 16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전장, 자동차죠. 9년 만에 첫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은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된 내용부터 보시죠. 글로벌 TV 쪽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최저 수준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TV 부분의 실적이 낮아질 것을 반영을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지배주주 순이익을 각각 17%, 내년에 14%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반영된 거고요. 긍정적으로 볼건 전장입니다. 벤츠에서 애플카 수주 기대감, 이렇게 있는데요. 나눠서 보면 우선 벤츠는 수익성이 양호하고요. 그리고 전력 효율이 우수한 플라스틱 OLED 기반의
디지털 인포테인먼트의 수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카는 최근에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 멕시코의 신규 공장을 지금 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돌아가게 되면 LG 전장 부품 계열사하고 그리고 또 확장해서 애플카 핵심 부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콜마 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이고요. 투자 의견 매수 의견 유지 6만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제목은 업종 내 유일한 증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목표 주가가 낮춰진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국과 그리고 글로벌 수요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34%, 그리고 영업적자는 적자가 전년 대비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 영향으로 인해서 원자재하고 부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조달이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물류 운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화장품 시장 자체도 수요가 줄고 있다는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보게 되면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8% 줄어들고요. 영업 적자 역시 적자가 더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원인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도 봤는데요. 추세적인 증익과 관련된 것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재료들이 HK 이노엔이 좀 호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증익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 내 K캡 호조가 좀 주가에 좀 주요할 거란 내용. 그리고 중국의 품목허가 라이선스 인식 효과가 반영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규모가 300만 달러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연후가 지금 편입될 예정이고요. 추정치를 상향할 이런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